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경남 지역 고속도로는 대체로 소통이 원활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경남 지역 본부는 이번 연휴 닷새 동안 귀성 차량이 분산되면서 현재까지도 정체 현상 없이 대부분 차량 흐름이 원활하다고 밝혔습니다. 단 추석 당일을 하루 앞둔 내일은 새벽 5시부터 고속도로 통행량이 다시 늘어나 오전 11시 극심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경남 곳곳에서 가을 축제가 열립니다. 창원의 집과 용지공원, 마산 문신미술관 등지에서는 이달 초부터 창원 조각 비엔날레가 시작돼 다음 달 14일까지 이어집니다. 하동에서는 어제부터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가 시작돼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지고 산청 동이보감촌 일원에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한방 약초 축제가 열립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별세로 공석이 된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내년 4월 초 치러집니다. 정치권에서는 벌써 여러 후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진보정치 1번지로 불리는 창원 성산구. 지난 7월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별세로 약 8개월의 공석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보궐선거는 내년 4월 3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민호 전 거제시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강기훈 전 국회의원이 제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례대표 김규환 의원이 지역 행사에서 얼굴을 알리고 있고 최근 귀국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이재환 부대변인이 재출마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 전 의원이 몸을 담았던 정의당에서는 여영국 경남도당 위원장이 출마를 검토하고 있고 노 전 의원의 부인인 김지선 씨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중당에서는 손석형 전 도의원과 서경철 현 경남도당 위원장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훈 변호사가 지난달 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장 먼저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창원 성산 보궐선거 당선인의 국회의원 임기는 1년여에 불과하지만 지역구가 가진 상징성만큼 누가 나설지 벌써 관심이 뜨겁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오늘 오후 5시쯤 김해 롯데 워터파크 여자 목욕탕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자체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목욕탕 이용객 등 7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욕탕 천장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창원시 마산 어시장 앞 방파제 인근에 있던 10톤 크기의 선박 한 대가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침몰한 선박 주변 바다에 엷은 기름띠가 형성돼 해경이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방제 작업을 했습니다. 해경은 선박 안에 설치된 크레인을 이용해 고철을 옮기다 침몰했다는 선장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첫 지급일인 어제 경남에서는 신청자의 약 90%가 수당을 받았습니다. 경상남도는 아동수당 신청자 16만 2천여 명 가운데 90%인 14만 7천여 명에게 수당을 지급했고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신청자는 금융정보 조회 등을 거쳐 다음 달 9월분까지 소급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동수당은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만 6살 미만 아동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밀양 나노마이스터 고등학교가 개교도 하기 전에 기업들의 학생 채용 약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밀양 나노고는 나노 관련 업체 100여 곳이 학생 252명을 채용하기로 약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년별 5학급, 각 100명 규모의 나노고는 지난해 개교 준비가 시작돼 현재 실습실과 기숙사 공사 등이 진행 중입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